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의 아파트값이 1년 6개월 만에 떨어졌습니다. 분양 물량은 비수기라고 불리는 이달 1월에 쏟아지는데 털어내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으로 닥칠 부동산 경기 침체를 하루라도 빨리 피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수성구 시지동의 한 아파트값은 지난달에 오름세가 꺾였습니다. 129제곱미터 기준으로 지난해 7억 5천만 원까지 올랐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달 7억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거기는 보는데 이제 너무 비싸니까 그냥 감망이에요. 매수자들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거래 자체가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좀 갑자기 조용해요. 지난달 31일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와 비교해 0.01% 떨어졌습니다. 1년 6개월만 하락입니다. 수성구는 지난해 마지막 주에 0.02%만 올라 오름세가 꺾였습니다. 중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은 좀 특히 수성구는 좀 고점 인식이 좀 강해서 동구나 달성구나 이런 데가 마이너스가 좀 폭이 커지면서 이 같은 하락 보합세가 지속할진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시장 반응은 하락 쪽입니다. 그래서 건설사는 분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위축되기 전에 팔자는 계산입니다. 분양시장 비수기인 1월에 대구에서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이달 예상되는 대구 지역 분양 공급 물량은 6개 단지 3천 가구입니다. 최근 5년 동안 1월에 나온 분양 물량을 비교해봐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투기 수요가 과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신규 아파트의 청약을 얼마나 할 것인지 그게 상당히 우려성이 있다. 저는 원래 분양시장이 미분양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되는 전망도 해봅니다. 한국은행이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도 올해 대구 지역 아파트 시장은 하락 또는 보합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시장 침체가 가뜩이나 얼어붙은 지역 경기에 더 악영향을 주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면서 임정 초대 국무령인 석조 이상용 선생의 생가 임청각이 건립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가 회사는 한국 독립운동의 산실인 임청각이 올해부터 복원 사업에 착수합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전 재산과 목숨을 바치고 석조 선생의 아들과 손자들까지 3대에 걸쳐 10명의 독립운동가를 키워낸 안동 임청각. 1941년 일제가 전기를 끊겠다며 마당 한가운데 중앙선 철길을 놓고 99채 중 50여 칸을 뜯어내 훼손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임청각 건립 500주년을 맞아 올해부터 2025년까지 7년간 280억 원을 들여 일제강점기 이전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조선 후기 고서와 40년 전후에 촬영된 사진, 지적도 등을 고증해 임청각 원형을 복원합니다. 가옥과 주변 지형 복원, 기념관 조성 등은 중앙선 철로 이전과 철거가 끝나는 오는 2020년 이후부터 본격화됩니다. 16억 예산 확보해서 임청각 주변에 그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또 이어서 그 기본 실시 설계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손들은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불태운 석주 선생의 정신이 온전히 깃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역사는 정신이 바라서 이제 건물만 갖다 놓고 와가지고 건물 좋다 이래봐야 뭐 하겠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그 피를 흘리고 고뇌를 하고 지식, 재산, 생명 다 줬는 거군. 수백 년의 역사적 풍파를 겪어온 임청각, 대한민국 100년의 기틀을 마련한 자주독립 정신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병원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RSV에 감염됐습니다. 감염된 신생아 2명은 퇴원하고 3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병원 측은 오늘부터 신생아실을 폐쇄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은 폐렴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면역 기능이 약한 소아의 경우 중증 호흡기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원룸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원룸에 있던 49살 A씨가 숨지고 53살 B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고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미에 있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핵심 제조 부서가 오는 4월까지 수원으로 이전합니다. 구미 네트워크 사업부의 핵심 제조 기능이 수원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 통합됨에 따라 네트워크 사업부 전체 인원 40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 인력이 수원으로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구미 경제계와 시민단체는 삼성의 네트워크 사업부 이전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립희망원에서 같이 생활하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지체장애 5급인 56살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지적장애 3급인 B씨를 희망원 안 생활관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가 전문 상담사를 통해 직접 피해를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오늘 교육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학생 중심 수업을 통해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 신장에 도움을 주는 융합형 수업인 IB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해 학생 평가 시스템을 객관화, 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